안녕하세요. 참사랑 정원입니다. 줄기를 벗쳐서 이렇게 자라는 동물식 화초인데요. 유황초입니다. 꽃이 아주 빨개가지고 굉장히 아름다운 풀이 굉장히 꽂히는 거라 여러 군데를 감고 가서 제가 여기에는 꼬목나무 새송화를 심었다는데요. 새송화가 어느 정도 이 시간이 흐르니까 좀 꽃이 덜 피고 해서 유황초를 하나 올렸습니다. 근데 유황초가 굉장히 이렇게 생명력이 강해가지고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꽃이 아름다워서 유황초 잎도 개성이 강해서 아름다운데요. 꽃도 굉장히 화려하니 이쁩니다. 아기자기한 크진 않지만 산뜻하니 이쁩니다. 뻗쳐나가는 덩굴성이 강해서요. 하나 심어 놓으면 아주 굉장히 막 감고 아주 휘감고 올라갑니다. 이거는 이파리도 굉장히 아주 개성이 있으면서 이쁩니다. 새송화꽃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합해져서 피니까 이파리가 좀 가늘면서 이렇게 많이 꽉 차지는 않는 스타일의 덩굴성 식물이라 사이사이가 이렇게 채송화가 보이니까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유황초 꽃도 그렇게 크지 않는데요. 채송화 꽃처럼 거의 비슷하게 네, 꽃이 그렇게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덩굴성 식물로 이렇게 늘어져서 예쁜 꽃을 피워줘서 유황초 꽃을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데요. 좋아하고 이뻐하는데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요즘 한참 피워주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채송화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꽃이 피워주니까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예전에 고목나무에다 채송화 심었던 고목나무인데요. 하나를 심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더 유황초 잎이 이렇게 아름다워서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. 이파리 사이사이로 별이 꼭떠 있는 것처럼 아주 꽃이 아름답게 사이사이 피어 있습니다. 유황초 꽃입니다. 오늘은 덩굴성 식물 아름다운 꽃
유람선 꽃을 한번 담아봤습니다. 너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멋있고 꽃도 예뻐서 한번 담아봤습니다.